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인벤터 질문 게시판에 이제 회원분이 원형 파이프의 일정한 주름 현상을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회원분은 제가 자기 소개를 봤는데 경력이 15년 이상 제품 개발을 하시는 이제 실무자분이시네요. 얼핏 보면 좀 간단해 보이지만 저건 솔리드 모델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자유 변형으로 제가 보기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이었으면 그냥 스케치한 다음에 돌출로 빼면 되겠지만 문제는 저게 원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제가 사진이랑 비슷하게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림이랑 비슷하게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위에 이제 절탄된 것처럼 이제 주름지게 모델링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요 위에 보시면 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뭐냐면 자유변형, 쉽게 말하면 맥스의 프리폼 모델링 기법입니다. 프리폼 말 그대로 자유자재로 모델링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솔리드 모델링이 뭐 더하고 빼고 이제 그런 모델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밴드를 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이런 선들을 잡아서 뭐 스케일을 뭐 좀 줄여주고 뭐 그 다음에 뭐 터보 스무스 같은 걸 좀 뭐 이런 식의 형태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맥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잡힌 이 점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면 돼요. 뭐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 같은 걸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형태가 뭐 비슷하게 나오죠. 이건 세그먼트가 너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그먼트를 좀 주면 완벽하게 나옵니다. 수정 또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 변형 모델링의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땡기면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저 프리폼 모델링 기법이 인벤트에서 들어왔어요. 버전이 한 2017 버전인가 그때부터 아마 생겼을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지만 이미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버렸다. 그럼 요 끝에 이런 식으로 면을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변환이라고 보이죠? 이 변환을 누르신 다음에 이쪽 면을 이런 식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면개수랑 그 다음에 폭을 정하란 말인데 저거는 무슨 말이면 현재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의 하이 세그먼트라고 있죠? 이 세그먼트의 이제 숫자입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 수가 이런 식으로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더 부드러워지죠. 당연히 저 세그먼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용량은 많이 나갑니다. 이 세그먼트를 몇 개를 줘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모델링할 모양에 맞게 주시면 돼요. 솔직히 이렇게 면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폴리곤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몇 개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하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길이겠네요. 이 면의 개수입니다. 저는 16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양식이라고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점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한 개 띄엄띄엄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 개씩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러분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양식 편집이라고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위쪽에 보이시는 화살표 잡고 아래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되었는데 인벤트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터보 스무스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부드럽게 전환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형태를 넣어줘. 원래 이래 생겼어요. 근데 정가점을 땡기는 기능이 터보 스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땡겨주면 아주 부드럽게 변한다 그 말이죠. 현재 이 사람의 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곤 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점을 전부 다 뭐 한 개 한 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뭐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또 이동도 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터보 스무스를 안 땡긴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터보 스무스를 땡겼다. 그러면 완벽하게 저 정가점을 땡기면서 면이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손가락 모양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신기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여러분 이 면은 이제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께가 없어요. 그 면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줘야지 솔리드 모델링으로 변환이 돼요. 위쪽에 보시면 두껍자가 있습니다. 두껍자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두께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바깥으로 줄 거냐 안쪽으로 줄 거냐 그 말입니다. 이 두께는 몇 mm였다? 저는 0.5mm 했습니다. 0.5 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확인 눌러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긴 솔리드 모델링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은 보이는데 이 형태가 안 보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솔리드가 생성이 돼서 그래요. 모형 트리에 보시면 솔리드 본체가 있죠.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솔리드 1, 솔리드 2가 있을 겁니다. 솔리드 1이 저희가 처음 그렸던 이제 이물체고 솔리드 2가 저희가 방금 그린 이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1을 이런 식으로 가위성을 숨겨버렸다. 그럼 이렇게만 남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원통을 여러분들이 날리시면 됩니다. 요 위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합니다. 그 다음에 돌출 누르신 다음에 프로파일은 바깥쪽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반대 여러분들이 차집합으로 전부 다 전체 관통으로 날려버리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날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현재 이물체랑 이물체는 여러분 한 개의 솔리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결합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솔리드 1, 솔리드 2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한 개의 솔리드로 되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완성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무자분이 물어보신 일정한 주름 형상의 모델링이 이제 완성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리폼 모델링은 이렇게 뭐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몇 분 만에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벼운 모델링은 절대 아니고요.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한 5년 이상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3D Max의 이제 폴리곤 모델링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